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일을 잘못하여 뜻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 네, 실패라는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풀이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격언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패하게 되면 낙담하고 자기의 실패 경험을 남 앞에 내놓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 실패를 오히려 자랑하고 그 실패의 과정을 성공의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가는 그런 연구소가 국내 굴지의 카이스트 대학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의 조성호 소장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는 이광영 총장님께서 현재 지금 카이스트 총장님이신데 이광영 총장님 저희 프로에 나오신 적 있어요. 예. 2021년에 이제 취임하시면서 약간 공약 비슷하게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자 하셔서 이제 연구소가 시작됐는데 21년. 예예. 3년 전이군요. 예. 그 취지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카이스트나 다른 이제 우리 대학들이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올라온 것도 사실인데 여기서 좀 더 세계적인 리더로서 발돋움에 나가려면은 현재 해왔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도 하고 그런 문화가 필요하고 근데 그런 문화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를 기꺼이 수용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일종의 패스트 팔로우보다는 이제 리더가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 그런 취지를 한번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를 통해서 카이스트의 그런 문화를 심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을 자꾸 하면 당연히 실패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도전을 북돋아주자라는 뜻에서 만든 연구소군요. 예, 맞습니다. 뭐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이 연구소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카이스트 구성원들, 특히 우리 학생들을 이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과감하게 오히려 모험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 자세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학생들한테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세미나 강연 이런 것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실패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재미있게 만화로 웹툰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규칙적으로 그런 웹툰을 소개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뉴스레터를 발권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초기에 연구소 초기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실패를 조금씩 이제 소개하는 그런 걸 했고요. 그래서 조금 좀 지나고 나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실패 관련해서 좀 직접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실패에 대해서 에세이 글을 써보라 실패 에세이 공모전이라는 거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경험했던 실패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 공모전이면 에세이를 받아가지고 그 수상작을 뽑아서 상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쓴 그런 글들은 다른 친구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발간한 뉴스레터에 규칙적으로 또 실어주고 그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학교에 그 URP라고 해서 학부생이 이제 연구를 대학원 이후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학부 과정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데 학부생 연구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근데 그 연구 프로그램에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그냥 뭐 지도 교수님 배정을 해서 그 랩에 가서 열심히 혼자만 연구를 하는 그런 문화보다는 저희가 실패 연구에서 메타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메타 인지 프로그램 그 URP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규칙적으로 그 친구들을 모아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보통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다 최종 좋은 성과물 항상 성공한 성과물만 이제 리포트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실패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거를 서로 공유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연구에 대해서 더 올바른 더 인식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세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시도를 했습니다. 학부생들은 사실 아직 연구할 만한 기초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학부생의 적은 역량 가지고 연구에 도전하니 모두가 서로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예, 예. 서로의 그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예. 그걸 통해서 연구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깊이 있는 또 도전 실패에 대해서 네, 도전하는 네. 그런 자세도 키울 수 있고 예. 예.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예, 하시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예.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더 실패를 좀 더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게 저희 목적인데 네. 조금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능동적인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자기의 실패를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실패를 자랑하는. 예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기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실패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사진전. 사진전. 예. 예. 포토보이스라는 그런 방법론을 이용해서 예. 학생들이 자기가 실패를 느끼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찍는 게 이제 핵심이 아니라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다른 해야죠. 친구들과 예,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서로 얘기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네, 실패에 네. 대해서 많은 서로가 논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포용적인 마인드 예, 실패를 좀 걱정 자기의 걱정도 좀 근심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예. 이런 거를 스스로가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실패 사진전이라는 거를 하기도 했고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실패 사진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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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에 사진 몇 장을 걸어놨습니다. 예, 예. 이게 그 실패 사진전에 예. 출품된 예, 사진들이 그죠? 작년에 실패 사진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사진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요 맨 요쪽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예.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의자 하나가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데 넘어져 있네요. 예, 예. 저 사진을 찍은 학생이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은 저 의자가 지금 온전한 의자거든요. 예. 저게 똑바로 서 있으면 의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죠.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눕혀져 있어서 예.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저 의자를 세운다면 저 의자도 온전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 약간 의자가 약간 실패에 를 지금 해서 힘들어하는 학생이라든가 자기의 모습을 투영하고서 네. 남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거를 표현한 사진. 누가 나 좀 일으켜줘. 예, 예, 이런 뜻이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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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예, 또, 서로도 예. 가운데는 청둥오리 같은데요? 예. 우리 저희 카이스트 캠퍼스에는 저 오리랑 거위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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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습니다. 아니, 명물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걔네들이 이제 두루두루 무리를 이뤄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 오리는 혼자 좀 떨어져서 뭔가 약간 외톨이 같이 예. 느껴지는 상황을 어떤 학생이 찍으면서 예. 자기가 조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가 지금 뭐 뒤쳐거나 뒤쳐거나 했을 때 자기가 좀 다른 과 무리와 떨어져 있는 네, 자기 네. 외로운 마음 상태 이런 걸 표현한 건데 사실은 저 사진이 조금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저 총장님께서 그 저희가 그 작년에 실패 사진전 주관 행사를 했는데 저 사진을 보시고 되게 뭉클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뭉클? 예, 예. 약간 저 오리 사진이 총장님이 저걸 보시면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힘들고 예, 했던 그런 게 표현된 걸로 되게 자기의 그게 감정이 투영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사진은요? 예, 저거는 지금 어떤 화학 실험 같은 그런 예. 데서 하는 건데 제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저 학생은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어떤 양의 액체가 필요했는데 액체가 살짝 모자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액체가 양이 정량에서 모자랐기 때문에 실험을 완수할 수가 없었던 예. 상황인 거예요. 예. 그 액체가 다시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본인이 실패라고 느끼는 어떤 부분을 사진으로 찍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네. 공모전을 한다. 예, 예, 그게 예. 이제 사진 공모전이고요. 예. 또 그다음에 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을 통해서 자기의 실패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제 남한테 오픈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고 조금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 아예 본인이 다른 친구들한테 학생들이 자기의 실패를 자랑하는 대놓고 자기가 유쾌하게 실패를 설명하는 예. 망한 과제 자랑대회라는 것을 해서 망한 과제 자랑대회 예, 예, 예. 학생들이
실패를 자기의 실패를 한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어떤 그런 기회를 네.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망한 과제 자랑 대회는 그러면 학생 1인당 뭐 몇 분씩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거를 만든 계기는 사실 나의 치부, 나의 실패를 남들한테 말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어렵죠. 거잖아요. 어렵죠. 부끄럽기도 하고. 더 어렵고 부끄러운 거를 좀 편안하게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걸 해버릇하게 예. 하는 그걸 한다고 하면은 실패에 대한 좀 더 그거를 이겨내는 마음의 자세 이런 걸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런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나요? 이렇게, 예, 그런 어떤 포맷을 예. 해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기의 실패를 한번 마음껏 자랑해보는 예, 그런 거를 기획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티코라는 차를 들어보셨나요? 레포트인데 한 줄은 사과문이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치아가 있더라고요. 직경 1cm짜리 혈관 종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랑 대회니까 각 학생이 자기의 실패담을 설명하면 뭐 평가를 해서 상을 줍니까? 그래도 이게 그래도 그 참여한 학생들한테 그래도 어떤 뭔가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약간 동기부여를 동기부여라든가 그래서 이제 상을 마련해서 학생들을 상을 주게 했는데 그 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였냐면 와서 이제 그 듣는 청중 학생들이 있는데 그 청중 학생들이 약간 투표를 해서 투표로 예예 예. 몇 가지 저희가 재미난 상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예예 예. 그 상의 취지에 맞는 예. 제일 맞겠다고 생각한 걸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알겠습니다. 예, 상을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이 예. 스스로 발표하고 학생들이 직접 평가하고 어떤 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아이디어를 냈던 상 제목의 이름에는 마상이라고 해서 마상? 예, 제일 뭔가 가슴 아픈 실패를 잘 표현한 마음 아픈 상? 예, 마음 아픈 상. 마상? 예, 예, 예. 아. 그리고 떡상. 이라는 이름을 붙인 상이 하나 떡이요? 있는데 예예 예. 그것도 뭐예요? 제가 응원하고 싶은 발표 내용을 떡 봤을 때 하나 더 내가 주고 싶은? 예 제가 한번 우리 응원하고 싶은 예. 그런 발표자한테 주는 상이 있었습니다.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예, 상 예, 떡상 예, 마상 떡상 예. 또 그다음에 인기상이라고 해서 인기상 예, 제일 내용에서 인기를 얻은 친구한테 줄 수 있는 상 예. 그리고 실패를 전반적으로 잘 가장 잘 표현하고 그 발표를 잘한 친구한테 뭐 보통 우리 상이 있으면 대상이 하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대상 이렇게 상을 마련했었습니다. 네 가지 상을. 예, 예. 작년의 경우 그 상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인기상은 예. 어떤 학생이 탔습니까? 그 학생의 실패담이 어떤 거죠? 예, 인기상을 받은 친구는 여학생이었던 걸 기억이 예. 나는데 예. 그 코로나 동안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예, 돈을 좀 마련했는데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예. 보통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실수하듯이 이제 그 잘 안 된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 잃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그냥 잃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 실패를 인정하는 그 과정을 네. 자기의 그 주식 투자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그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좋은 인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담 예, 예. 그게 인기상이었고 예, 예, 예. 제가 한번 소신껏 투자를 해봅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치아가 있더라고요.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상? 마음 아픈 상? 예. 이거는... 마음 아픈 상은 저희 카이스트에는 사실은 그 해외 유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 학생들. 예, 외국인 학생들 중. 예. 그 학생들 중에서 좀 뭐 부유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좀 뭐 상대적으로 예, 친구도 있는데 한 학생이 굉장히 그 카이스트에 와서 그 되게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면서 숱한 도전과 좌절에서 극복하고서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한 필리핀 학생이 제가 기억에 그 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I'm so happy that Kai accepted me because made me do what I love, lead and care for other people. I eventually became president of the KAIST 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어려웠던 그 과정을 설명한 게 마음 아픈 상, 마상을 탔군요. 예.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떡상은 누가 탔습니까? 예. 떡상은 그 저희 카이스 기획과의 동아리가 있는데 자동차 동아리 애들이 자동차 예, 동아리 티코라는 그 작은 자동차를 잘 개량을 해갖고서 그 유라시아 횡단하겠다는 그런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 도전을 했다가 예.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그래서 뭐 왼손에 뭐 철심도 받고 그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였군요. 예예. 예. 하지만 거기서 좋은 자기가 경험을 얻은 거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하고 잘 설명했던 친구들이 떡상을 어이구.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비티코라는 차를 들어보셨나요? 이걸 가지고 시베리아를 횡단을 한다? 큰 사고가 났어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육중추돌 사고가 났고 이제 왼손이 깁스하고 오른손으로 코딩하고 이러니까 많이 현타가 오긴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잘 이겨냈습니다. 자동차를 개조하고 개량해서 도전했는데 사고로 중상까지 입은 진짜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예. 마지막 대상은 누가 탔습니까? 아, 대상을 받은 친구는 그 학생의 집안이 좀 약간 그 자기 집안에 이제 암 환자 이제 어른들이 많이 암을 걸리는 그런 가족력이 있는 그런 집안 친구에서 본인이 암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겠다, 공학자가 예, 되겠다 예. 해서 카이스트에서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친구였는데 그 박사 과정에서 어느 날 자기 스스로도 암을 걸린 사실을 이제 아이고, 알게 됐습니다. 예. 아이고 젊은 나이에.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 뇌 쪽에 뇌종양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예. 그런 과정을 힘들게 했는데 사실 잘 그래도 다행히 완치가 되고 회복이 돼서 예,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또 좀 더 열심히 암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춰서 잘 박사학위 과정을 완수한 네, 그런 친구가 네. 자기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예. 좋은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더니만 우뇌에 직경 1cm짜리 혈관 종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일단은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인데 박사 디펜스까지 잘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예. 사실은 치료하느라 연구를 중단했었겠군요. 예, 예, 예. 하지만 완치되고 다시 도전해서 그래서, 성공했다. 예, 그 박사 학위까지 다 예. 이걸 맞추고 좋은 논문도 쓰고 네, 그런 네. 학생이 좋은 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기상 대상은 뭐 다른 상들 대회도 다 있는데 마음 아픈 상 마상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상 떡상 이거 교수님 소장님이 이름 정하셨어요? 누가 정했습니까? 아, 저희는 보통 저희 그 실패 연구소에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예. 저희는 보통 연구소 혼자서 그런 거를 이제 구현하지 않고 네. 항상 같이 좀 다른 조직과 협력 연구 관계를 늘 업무를 많이 하는데 이 사실은 이 망원과제의 자랑대회는 저희 학교에 그 동아리 여러 동아리 중에 ICS라는 동아리 친구들이 있는데 무슨 동아리요? 이 ICS라고 해서 국제 학술대회 같은 거를 이제 학부생들이 스스로 개최하고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 그 동아리 지도교수를 예, 한 또 예. 저기 있었는데 뭐 그런 계기가 됐는지 그 친구들과 저희 연구소랑 협업이 뜻이 잘 맞아서 그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네. 많은 도움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저 학생들 아이디어일 줄 알았어요. 네. 교수님 머리에서는 네. 마상 떡상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그 망원과제 자랑대회 사진전 이런 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아까 처음에 연중 뭐 세미나나 강연 이런 걸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또 어떤 세미나나 강연들을 하게 됩니까?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를 바라보는 것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뭐 가령 뭐 물리학자 예. 뭐 교수님께서 물리학 관점에서 생각하는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든가 저 수학 예. 교수님이 수학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어려운 경험한 실패를 뭐 얘기한다든가 또는 올 가을에 지금 뇌과학자인 교수님께서 네. 실패를 할 때의 어떤 뇌 상태 이런 관점에서 실패를 또 얘기하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를 보는 걸 해준다 얘기를 많이 학생들한테 해주면 예, 애들한테 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연사로 모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청중으로 많이 옵니까? 아 예, 학생들도 있고 사실은 그 근처 이게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많은 관심 있으신 예, 분들도 많이 예. 학교에 오셔서 강연을 듣곤 하십니다. 네. 예. 또 뭐 웹툰이나 이런 거는 학생들이 직접 그려요? 아 예.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고요. 예 예.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우리 학부생 친구들이 디자인 친구들이 도와줘서 예. 어떤 이제 실패의 그 웹툰에 담을 주제를 논의를 해서 하나 선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그림으로 표현해서 네. 뭐 레터에도 실리고 학교 곳곳에 이렇게 스크린에서 그거를 이렇게 전시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학생들이 실패 연구소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까? 아 저는 이제 저 앞선 이제 소장님 하셨던 분한테 좀 이렇게 전에 들은 얘기로 하면은 사실 초대 소장이 아니시군요. 예예, 예, 2대 소장. 제가 2대입니다. 예예. 예. 예. 앞에 그 사실 그 초대 소장님께서 많이 이런 걸 잘 닦아 주셔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서 일하기 되게 편한데 예. 초창기에는 사실은 제가 듣기로 뭐 이렇게 이런 뉴스레터나 이런 걸 보내고 하면은 그냥 수신을 차단해 버리고 지금 워낙 사실 교내에서는 다양한 이메일들이 예. 많이 오거든요. 예. 예.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이제 실패에 대해서 왜냐면 학생들도 그렇고 뭐 공부하기도 바쁘고 지금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런 그렇죠, 예, 그렇죠. 처음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예.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진전 이런 학생들이 스스로 망원가제에 대해서 설명을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인식이 확산되고 인식이 확산되고 변하는 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변하는 네. 모습 그런 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곳도 아니고 카이스트라면 국내 최고의 대학인데 카이스트에 들어올 정도 학생이면 어려서부터 아주 수제 소리 듣고 공부 잘하던 그런 학생들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평생에 실패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뭐 예, 뭐 실패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분야에 달렸을 텐데 사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약간 제가 관찰하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특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에서 그렇죠. 예, 거기서 인정받고 한 학생들이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올 수 있는데 예. 그런데 그 과정이 보면은 기술 교육, 뭔가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영어를 많이 내가 단어를 외워야 되고 예. 그런 쪽에선 이제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출출한 학생들이 맞아요. 예 과학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이제 카이스트로 오게 되는데 장점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기술 전문 교육에만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가 돼서 초점이 맞춰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조금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라든가 예. 좀 약간 인문사회적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정신 역량이라고 표현을 저는 보통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역량을 기르는 데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고 그랬겠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카이스트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하이스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서 이쪽에 이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대학생이 되고 너 마음대로 뭔가 해봐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애들이 당황하는 거를 저는 볼 수 있어요. 학생들 면담하면서 어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내가 자유가 주었는데 뭘 해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카이스트로 왔는데 예, 내가 예. 뭐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을 약간 이렇게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는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 교육, 예. 어떤 전문 교육 예. 이런 거 교육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걸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한 학생들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뭔가 자기를 돌이켜 본다거나 어떤 그런 인문사회적인 영향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적었던 없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 실패 연구소가
그 취지에서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만 도전하고 더 큰 리더로 나가는 거기서 창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정신 역량 관련된 교육 관점에서 카이스트 실패 네. 연구소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사진전이나 또 망한 과제 자랑 대회나 이런 데 직접 참여한 학생 또 뿐 아니라 그런데 청중으로 이렇게 같이 한 학생 예, 예, 예. 이런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어떤 느낌이나 소감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그 학생들이? 예.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걸 느끼면서 뭔가 이제 경쟁인 거잖아요. 학교가 굉장히 경쟁인 환경인데 저희가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뭔가 상대적으로 나만 못하는구나 라든가 이런 이제 피해의식이라든가 뭔가 자기만 혼자 뭔가 외톨이가 되는 저 사진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느끼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 그런 카이스 실패연구소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감하고 예, 포용하고 예, 서로 이해하고 하면서 조금 뭔가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성장하는 예. 그런 그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이제 우리 실패연구소 소장님 인터뷰하려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해외에도 예를 들면 핀란드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지정했대요. 그런 예. 게 있다고 그러고요. 예, 예.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매년 페일콘이라고 그래서 각종 실패 사례를 갖는 그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보다 다른 나라에서는 더 먼저 예. 실패는 진짜 성공의 어머니니까 실패를 마음껏 자랑하도록 하자. 실패 담을 서로 공유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다는 거 있었나 봐요. 예예 맞습니다. 그죠? 예예 예. 우리나라에는 혹시 다른 대학에 이런 연구소는 없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꼭 이름이 연구소라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약간 저희 이제 실패연구소라 아까 그런 다른 외국 사례들도 네. 사실 외국 사례들도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설 기관이 있어서 예, 예. 상주를 하면서 1년 내내 그런 거를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연구소가 유일하다고 예,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사실 저희 이 실패 작년에 실패 주간 행사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한테 약간 컨설팅? 네. 뭐 예, 이런 걸 받아서 실패에 관련된 그런 행사를 했던 거를 알고 있고요. 비슷한 자랑대회를 예, 예, 하는군요. 예, 뭐 어떤 포맷이었는지는 하여튼. 예,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또 다른 뭐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많은 이제 연락이 와서 저한테 네. 실패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해주고 해달라는 그런 걸 요청해서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강연을 많이 예, 다니시는군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모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그 실패 행사라는 거를 거기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업 안에서 실패 사진전도 하고 예, 실패 자랑하는 그런 예. 것도 하고 예. 이런 걸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가 아까 외국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전반적으로 실패에 대한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뭐 저희 카이스트 실패연구소가 뭔가 일조를 했으면은 맞아요. 되게 감사한 거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벌써 2018년부터 우리나라도 실패 박람회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실패 박람회는 주로 이제 기업들 차원에서의 참여가 되는데 다른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 기업, 뭐 광공서 이런 데서도 그런 예, 것들 예, 예, 벤치마킹 합니까? 예예. 예. 실패연구소 소장님 되시고 매우 바빠지셨어요. 아, 예,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그런 외부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 가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해 주십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어차피 제가 뭐 실패에 대해서 권위자도 아니고, 저는 사실 전산학과 교수인데. 전산학 전공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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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제가 어떤 이걸 이론적이나 어떤 이런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제가 그냥 느낀 학교에서 예, 선생님으로서 예. 학생들과 했던 느낀 실패에 관련된 관점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왜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문화가 됐을까에 대해서 제 의견을 뭐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1950년대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 상황에서부터
현재 지금까지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발전된 나라까지 이 성장을 굉장히 단기간에 그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도 압축 성장을 고도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그렇죠. 하기 위해서는 실패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계획을 해서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의 최선의 방법이 일단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큼 실패를 할 확률을 줄일 수 있었고 근데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큰 성공을 이룬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면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한 방법으로는 저는 이제 한계에 온 거고 아까 뭐 연구소 설립 취지 얘기 말씀 때 드린 것처럼 예, 예. 뭔가 우리는 먼저 남들이 안 한 거를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사실은 솔루션 매뉴얼 해답지가 없는 거거든요. 없죠.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먼저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뭔가 그 아이디어를 찾고 이런 걸 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온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다르고 네. 익숙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과거의 성공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바꿔가야 그렇죠. 되는 그런 그렇죠.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네. 예, 과거에 익숙한 걸 버리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그런 관점에서 또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패를 안 해보는 거를 더 걱정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이제 어린 세대 친구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있었던 어떤 상황과 다르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전되어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상황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하는 그런 새로운 예. 도전하는 그런 방식에 익숙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시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 세대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뭐 격려하고 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따라 하기는 이제 끝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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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이고 창의력이 중요한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남들이 안 해본 거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예, 예. 이제 조금씩 우리 사회에 그런 인식은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수님 그 전산학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교수님 연구하시는 과정에서도 실패를 많이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아, 예. 원래 연구는 사실은 실패 조금 진도가 나가고 성장. 실패 조금 진도가 나가고 이런 과정을 쭉 하다 보면은 최종의 어떤 좋은 연구 결과를 이제 달성하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땐 기본 그래요. 예, 그게 기본 과정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그 과정에서 아직 해가 존재하는 거 하지 않는 거를 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실패해보고 아 거기서부터 내가 조금 어떻게 해봐야 될지 아이디어를 얻고 저렇게 해보고 또 실패해보고 아이디어를 그렇죠. 얻고 알겠습니다. 예, 그 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네, 답안사. 네. 그래서 실패를 안 해서 내가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좋은 해법이 아닐 거고 할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도 이렇게 숱한 실패를 하는데 그때 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분 싶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저 예. 나름대로의 약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 노하우는 저는 약간 좀 제가 긍정적인 뭐 그런 어떤 마인드 어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약간 과정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저는 결과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제 성향상. 그러니까 제가 만일 뭔가를 시험을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서 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제 시험을 봤더니 결과가 나빠요. 근데 저는 그 나쁜 시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 갖고 막 우울해하는 것보다 예. 차라리 다음 번 시험 볼 거를 빨리 어차피 결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고 다음 거를 내가 준비해서 네, 차라리 다음 거를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나한테 더 맞는 거고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결론에 대해서는 그거 뭐 좋다 성공이나 뭐 실패했다는 걸 너무 거기에 탓하지 않고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약간 그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뭐 실패가 과정에서 했다고 해서 크게 거기에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 스타일이 있고 실패한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예, 예.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건데 또 다른 거는 제가 대학생 때 어느 날 그 문득 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버스에서 막 콩나물 버스라고 하나? 학생들 이렇게 끼어서 가면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한 건데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100을 목표로 하면 한 80이
달성되는 거라고 그때 20대였는데 제 이게 대학생 20년대 내가 생각 아 나는 100으로 80 정도가 달성되는구나. 어 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버스석에서 80 정도 달성되는 게 얼마나 난 괜찮다. 80이니까 아이고 난 아직 부족해가 아니라 예 저는 운이 예, 좋다. 예, 예, 예. 예, 좀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다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다음부터는 목표를 100으로 하지 말고 한 100 20, 30을 하면 되겠구나. 거기 80이 달성되면 100이다. 그럼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일단 목표는 야망, 목표는 크게 갖고 네. 예,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그런 마음대로 이제 하면서 연구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니까 좀 극복하기 네. 잘 극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학생 시절 그 어린 나이에 일찍 깨달으셨네요. 집 오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보러 가는 그 버스 속이었는데 네. 아직도 뭐 생생합니다. 총장님이 한번 실패연구 소장 맡으실래요? 할 때 예. 느낌이 어땠어요? 아, 저는 그냥 뭐 특별한 느낌보다 저는 그냥 되게 흔쾌히 저는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한 20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연구하고 교육하고 학생들하고 이런 걸 해왔는데 예, 예. 뭔가 이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하다가 무슨 전문 지식 역량 교육 얘기를 하고 예, 예. 뭐 정신 역량 교육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정신 역량. 예, 저는 그 두 개가 되게 교육 과정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패 연구소를 제가 맡으면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그런 정신 역량 교육에 예, 관련된 예. 거를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예, 예. 제가 사실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하는데 저는 외국 나가서 그 우리보다 앞섰다고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오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그 기술 역량 교육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소위 명문 외국의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예. 제가 좀 그런 면에서 아쉬웠어요. 저도 거기서 가서 학생을 할 때 그 정신 역량이나 이런 쪽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요? 외국 대학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명문 대학이라는 외국의 그 대학들이 꼭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은 네, 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카이스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다른 그 대학들과 차별화돼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교육도 할 수 있으면은 예. 훨씬 저희는 더 좋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환경이 맞아요.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실패연구소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거 해보자. 흔쾌히 맡으셨고. 예예. 그런데 이제 그 연구소 하시기 전에는 전산학 연구하고 전산학 교육하고 이게 전부였다면 예. 삶이 많이 바뀌셨네요. 어찌 보면. 아 예 뭐 예예예 맞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카이스트는 모든 전공이 다 이과잖아요. 네, 이공계가 지금. 그런데 카이스트의 커리큘럼에 보면 인문사회과학 쪽도 꽤 많더라고요. 아, 예, 예. 그 인문사회과학을 담당하시는 전임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바로 그게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정신 역량 강화를 위한 처음 개교할 때부터의 어떤 포석 아니었을까요? 예, 예. 그런 부분 당연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 카이스트에 캠퍼스에 오시면 굉장히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이 예. 미술품 같은 것도 곳곳에 많이 예전보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술관도 지금 각 캠퍼스 내에 미술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가 예, 예. 다 학생들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중요한 어떤 교육이라는 게 꼭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렇죠. 앉아서 어떤 과목을 듣고 예. 내가 이론적으로 가르쳐야 교육이 아니라 그 학생이 그 생활하는 것 자체에서 다양한 영향과 그런 걸 느끼고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 맞아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예. 이공계 중심이긴 하지만 그런 다양한 교육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마련하고 있고 그런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연구소도 이제 거기에 한 일환을 담당하시는 예. 거고. 예, 예, 예. 연구소 소장님이시니까 실패라는 단어를 정의해 보세요. 실패란 무엇입니까? 뭐, 저는 그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어디 강연에서 하는데 예. 제가 느낀 게 정말 실패에 대한 그 범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다양하고 이 단어 하나로 그걸 다 표현하기에는 어렵다 할 정도로 되게 다양한 걸 느꼈어요.
자기가 어느 직업군에 어떤 환경에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예. 근데 그걸 굳이 이제 하나로 저한테 정의하려면 저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이공계 교육 학문하고 뭐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패는 사실은 필수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한 살 자기가 인생에서 그게 뭐 각자마다 자기 직업군이 예. 있고 자기가 하는 게 다른 예. 과정에 있는데 예술가를 하던 뭐 공학자를 하던 뭐 어떤 다른 어떤 직업을 뭘 하던 네. 그 살면서 실패라는 거를 피해서 산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를 안 하면 더 문제죠.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발전에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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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패는 기꺼이 내가 받아들여서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되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거의 인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실패가 긍정적인 개념으로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렇게 저변에 깔리는 알겠습니다. 그런 문화가 되는 분위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예. 필수 자양분이다 예, 예, 실패는. 예, 예. 근데 또 그러자면 사회 전체가 그 실패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조금 우리 이 쓰러져 있는 의자를 보듯이 사진에서 보듯이 예. 실패한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예. 그런 사회 문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되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빠른 성장을 하기 네.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계획적이고 실패를 최소화하는 문화를 하다 보니까 평가나 이런 거를 잣대를 해갖고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렇죠. 실패자 성공자 이걸 구별하는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 평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서열을 세우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 지금 당신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거를 더 그렇죠. 성장시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더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평가를 활용하는 그런 문화가 더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를 평가를 한다는 건 이제 평가를 하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죠. 기준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예. 내가 어느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우수해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기준을 대면은 또 상대방이 더 우수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각자가 자기가 인생에서 취하는 방향, 추구하는 방향도 다 다른 거고 그런 게 다 이제 다양한 건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방향대로 삶을 잘 살 수 있게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좋은 사회,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맞아요. 거고 그런 사회에서는 너무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로 실패자를 자꾸 예. 양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관대한 맞습니다. 다양한 잣대를 갖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기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에서 과거에 그런 평가라는 잣대도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것도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귀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격언 우리 모두 압니다라고 표현해드렸죠. 그런데 우리 다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서로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 만들어 가야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